천아. 예. 벌써 손님이 오셨네요. 오늘 첫 손님이세요? 예. 이게 뭐 몇 분 왔다가 가시고 이제 첫 손님이 어서 오세요. 일피남 손님이 아니. 맞아, 고기 안 드시면 되겠네. 고기랑 우동이랑 하나 먹고. 오늘 첫 손님은 할머니와 손자입니다.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할머니랑 저녁 먹으러 네. 나오다가 이 친구 대학교 친구들이랑 언니 겸이 있어가지고 할머니 한번 맛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오시고 왔습니다. 면 한번 씹어봐. 면을 한번 씹어봐봐. 할머니 한번 씹어봐. 면을. 애틋하게 할머니를 챙기는 손자 기주 씨. 어린 시절 할머니가 키워주셨다는군요. 기주 씨에겐 엄마 같은 분이랍니다. 사드리고 싶어 밖에 나가자 그러면 괜히 돈 쓸까봐 가자고 안 그러세요. 가자고 해도 춥다 뭐 귀찮다 핑계대고 잘 안 따라 나오시는데 오늘은 뭐 싼 거라고 하니까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왜 나가기 싫다고 하시고 그러셨어요? 아니 덜인데 언제 그 썩고 나면 돈이 되나? 돈 모아야 장에도 가고 집도 가고. 혼자 돈 쓸까봐 걱정되셔서 싫다고 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좋으세요? 이만큼 키워놓고도 할머니는 늘 손자 걱정뿐입니다. 주말엔 가족 손님이 많습니다. 물토다 물토. 짠 물토 짠. 물토. 짠. 여기. 술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가비하고 술 먹는 거지 맞지? 네, 아드님이 빨리 커서 같이 소주 한잔 했으면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벌써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죠. 나중에 그만 두려워자. 엄마 빼고 아빠 빼고 누나 빼고 알았지? 우리하고 소주 한잔 하자. 알았지? 많이 서운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린 둘이 쇼핑 가면 됩니까? 한잔. 대학 시절부터 이 골목 단골이었다는 도엽 씨. 친구들과 연애, 학점을 고민하던 자리에 이젠 네 식구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고민의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생활에 제일 피부치로 와야 되는 게 일단은 금전적인 문제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가 이제 뭐 대출을 냈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다 갚여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갚아서 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런 인생 사죠. 이제 내 혼자만의 고민이 아닌 내가 가족을 부양해서 같이 이제 가족 부양하는 그 고민에 많이 있는 거죠. 혹시 두 분 맞벌이 하세요? 아니요. 얼마 전에 맞았어요. 제 다쳐가지고. 아빠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겠어요. 네, 근데 뭐 나아가니까 같이 일자리 구해야죠. 요새는 맞벌이 안 하면 못 살아요. 나도 주말은 고마워요. 나가지고 단돈 얼마 안 되지만 반찬값 벌어오고 애들 학원비 한두 개 벌어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고마워요. 신랑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걱정하는 거 정말 몰랐고요. 아 우리 신랑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사랑해. 비 내리는 가을밤이 깊어질수록 집집마다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분들 수북한 술병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오늘 여기는 비도 오고 비도 오고 비온 나라는 북성군. 아, 비금이 난 비싸네요? 왜요? 정석이에요. 제가 대구를 27년 살았는데 북성로는 비오는 날에는 정석이에요. 소주가 땡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거죠?
그 빗소리와 함께 이 고기와 소주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소주 100만 보시면 알겠습니다. 아, 보세요. 지금 아직 먹도 안 했습니다. 이게 시작이네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 아니, 안주 그대로인 거 좀 있으면 저거 짝 들어올 거예요. 짝. 토목공학과 학생들, 중요한 시험을 치고 오는 길이랍니다.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다 무슨 시험 쳤는데? 네, 토목기사 시기라고 이제 시기만 딱 붙으면 이제 기사를 따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다 기분 좋고 자 지구를 해! 예! 토목과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당연한 거죠 지구방위 됩니다 지구방위대 오늘만큼은 편하게 취해도 되겠네요.